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치해온 낙농유구협회가 입장을 선회해 정부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정부의 제도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낙농유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유구협회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논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의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여일간 국회 앞에서 벌여온 야외 농성도 7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정원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낙농가 단체 대표들이 낙농제도 개편에 관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낙농가의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정 장관의 약속이 정부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다만 정부가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은 현행 규정에 따르기로 한 만큼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정부와 유업체의 협조를 재차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해선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두고 이사회 인원도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낙농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김현수 전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고발도 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산 유가공 제품이 값싼 수입산과 경쟁하려면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낙농유구협회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그동안 전국에서 우유 반납 시위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입장 선회에 따라 이달 중순 개최될 예정인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정부의 제도 개편안이 공식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뉴스.